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주인공은 23살 성악가 김태한입니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태한이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 최초의 대회 우승자입니다. 벨기에 현지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전합니다. First prize, premier prix, extra prize, 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Grand Prize, Queen Matilda Prize, 대한 김. 검은 뿔태양경을 쓴 한국 청년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23살 국내파 성악가인 바리톤 김태한 씨입니다.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성악가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머리가 멍해졌는데 진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기쁩니다. 성악 부문으로 열린 올해 대회는 본선 때부터 한국인 참가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J'adore les musiciens coréens. Je trouve qu'ils sont très chaleureux, très sensibles et ils sont enfin ils ont une éducation extraordinaire. Moi j'admire votre pays qui donne beaucoup d'argent pour la culture et l'éducation. 3일간 치열한 결선을 치른 12명 중에 남성은 단 3명뿐인데요. 모두 한국인입니다. 국적별 인원도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결선 진출자 가운데 유일한 베이스인 정인호 씨도 5위로 입상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특별히 저 후배가 진짜 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지금 자랑스럽고 막 벅차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K클래식이 나아갈 길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거는 언어 능력,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들의 문화에 대한 공부와 또 거기에 대한 실전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융합해서 살 수 있는지. 록 가수가 되고 싶어 중학교 밴드부 활동도 했던 바리톤 김태한. 이젠 세계를 돌며 오페라 공연을 하는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